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이 영광 드릴 때에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하나님 누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찾아볼까요? 자, 찾은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찾았고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 성준이, 네, 성준이, 준범이, 가을이, 네, 준비가 다 잘 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 한번 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는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김소유 렘넌트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눈 감고 함께 소유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싸움을 승리할 영적 서밋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선치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싸움 자신과 사탄과 세상의 싸움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의력을 주세요. 장로님과 선생님께도 성령 충만과 의력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왕 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왕 하 2장 1절에서 11절. 자, 찾은 친구 한번 선생님께 표시해 볼까요? 손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우리 현장에 있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 찾았고요. 자, 엄성훈이 찾았고
누리, 누리는 어때요? 누리 성경책 찾았나요? 집에 있는 누리. 성준이도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구약입니다. 사무엘 구약이에요. 까만색. 왕 찾아서 찾으면 돼요. 왕. 자, 그러면 좀 긴데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읽을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다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거예요.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찬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리
세계 복음화 할래. 1절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 나오실 텐데요. 제가 인사 추석 맞이 인사를 해볼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단으로 모셔볼게요. 자, 다 외우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엘리사처럼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준비를 시작하는 언약을 붙잡는 유년부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모든 흥암소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를 봤는데 오늘은 그 제자 엘리사가 나왔어요. 맞아.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달라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현장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지금 이 현장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는 현장, 길갈이라는 현장, 베델 요단이라는 현장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야. 여리고 교회, 길갈에 있는 교회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여기에서 전도운동하라고 했어.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눈에 보이는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몇 배? 두 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윤세민 몇 배로 임한다 했지요? 두 배 맞아요. 두 배로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두 배로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두 배로 임하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될 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두 배가 필요해요. 나는 앞으로 계속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 될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두 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생님에게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가지고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운동을 했어요. 그걸 보고 도단성 운동이라고 해요. 도단이라는 곳에서 많은 후대들을 키웠는데 이때 당시에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삼켜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 전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야 될 그 공격지에 이미 막 전투 태세를 가지고 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야. 그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보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어. 그래서 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저 엘리사를 없애야겠구나라고 아람 군대가 생각을 하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엘리사를 섬기던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와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다 이렇게 에워싸서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했어. 근데 엘리사가 저들과 함께한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더 많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먹을 거, 마실 거를 주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어. 공격하지 못했어.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렘넌트 운동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후대 운동을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어요.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붐비던데, 우리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송편. 또요. 또 뭐가 생각나요? 뭐예요? 아, 윷놀이.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렇죠?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용돈도 받아요. 맞아요? 추석에 가서 용돈 많이 받아서 저금하기 전에 하나님께 11조 감사하고 딱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와, 용돈 많이 받았다. 이거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카카오 프렌즈 뭐 사야겠다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11조 감사원금 하나님께 딱 제일 먼저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추석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가 추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은 음식 앞에 절을 해요. 그러고 뭐라고 해요? 제사 지낸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죽은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죽은 조상에게 빌기 위해서 음식 앞에 절을 하거든요. 오늘따라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죽은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본 적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에게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똑똑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진짜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걸까? 조상들이 올까요? 박시원 할아버지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아요. 아, 사진을 봤어요. 만난 적도 없어. 아, 만난 적 있어? 기억도 안 나. 내 나의 기억에서 또 그 생각나지 않는 그 할아버지께 내가 제사를 지내면, 아이고 우리 시원이 잘한다, 축복해 줄까요?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조상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귀신 절대 못 찾아와요. 정유주. 알았어요? 그거 볼 수 있지, 만날 수 있지만 일단 올 수 없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왜 불신자들은 이렇게 조상 앞에 귀
귀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불신자들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가 자 응답받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최민호 적으세요. 자, 불신자들이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뭐 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귀신이 딱 논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귀신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에게 빌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에 지금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잠깐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저주가 찾아와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해진다 했어요. 지금 집을 수리하고 고치는데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더 쳐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잠깐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진다 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받은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해 아래에 무익하다 했어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손으로? 내가 손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신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야. 귀신이 역사에서 지금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지금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저주와 더 큰 고통과 결국은 하나도 남는 게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들이 응답받는 것 보고 부러워해서 안 돼. 와, 부럽다.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귀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너무 두려우니까 제사 지낼 수밖에 없어. 근데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주에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속. 전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구속이 뭐라 했죠?
뭐예요? 구속이 뭘까요? 박시원, 뭐예요? 그 동그동그란 것만 치지 마세요. 구원하시고, 어, 뭐야?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원 후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것은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뭘까? 뭐예요? 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 거짓말 맞아. 우상숭배 맞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짓게 한단 말이야. 어떤 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뭐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악한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그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영적 서밋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친척 집에 가서 만나야 되는 친척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생각하고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여기 적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했어. 그래서 우리를 산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에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는데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산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야. 유업은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때문에 김승아, 김씨 가문에 석효찬, 석씨 가문에 우리 효찬이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업을 계속 이어간다 하셨어.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졌던 엘리사처럼 세 가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현장. 최민호 저거. 시대 살릴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현장은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하면 서밋 규모예요. 우리가 규모를 자세, 행동, 말, 태도들이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규모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왕을 상대할 자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의 규모를 갖춰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때리고 죽이고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잖아. 살려두었잖아.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단 말이야. 서밋의 규모예요 이게. 렘넌트는 왕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김승아 씨 알겠어요? 그래서 정유주처럼 아무데서나 소리 삑삑 지르고 하면 서밋 살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석 때 그 친척 집 만났을 때 우와 너무 달라졌다. 우와 우리 승아 이렇게 하나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인사, 밥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행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친척 집 가면 밥 먹잖아. 밥 먹을 때 어제 전사님이 박시원 집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이제 시원이 엄마가 간식을 주셨어. 박시원이 다 먹었는데 먹기 전에 박시원이 기도했어.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친척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알았어? 기도 잘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을 때 식사할 때 같이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흑암 꺾어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먼저 인사. 친척 만나면 누구누구 안녕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뭐 세배하는 날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용돈 주시잖아요. 그 용돈 받아서 그냥 탁 한 손을 탁 받고 주머니 바로 놓고 한 손을 받아서 엄마 탁 주고 하는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딱 서밋의 규모를 갖춰서 딱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게 서밋의 규모예요. 왕을 상대할 준비들을 지금 사소한 거지만 밥 먹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가 규모를 갖추어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나라에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엘리사가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렘넌트 운동밖에 없어.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야. 렘넌트 운동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다 꿈이 있어. 박시원이는 작년에는 의사였다가 이제는 과학자로 바뀌었어. 꿈이 매번 바뀔 수 있어. 또 우리 다 꿈이 달라. 하지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세계복음화. 꿈은 다르지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나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 자신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서밋 타임이에요. 엘리사가 아벨 무홀라 출신이 아벨 무홀라. 적어줄게. 적는 이유를 알겠지? 자, 아벨 무홀라 출신인데 시골이에요. 저기 어제 박시원의 그 고향인 청주래요. 청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딱 한 번 가봤다. 박시원 엄마 결혼할 때 간 것 같아. 시원이 엄마 결혼할 때 전화인 것 같았는데 청주 대구에 비하면 너무 시골이야. 아벨 무홀라 시골이야. 시골 출신에다가 또 자기 아버지는 사밭이야. 사밭. 사밭의 아들이야. 사밭이 누군지도 몰라. 내 배경, 내 그런 고향들이 그런 출생이 시골의 출생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그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부. 소를 12결이 소. 그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있는 큰 농부였단 말이야. 한 번에 밭을 다 갈 수 있는. 어떤 농부는 소 한 마리로 밭을 막 이렇게 일구는데 이 엘리사는 12결이 24마리 소를 가지고 한 번에 밭을 다 갈 수 있는 큰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의사도 아니고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건축사, 감리사 뭐 이런 사자도 아니야. 그게 농부야, 농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출신에, 아무도 도움되지 않는 배경에 그런 한낱 농부였던 이 엘리사가 서밋의 규모와 렘넌트 운동해야 될 목표와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남들이 다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 환경 아무 조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서밋 규모, 하나님의 목표, 렘넌트 운동, 또 서밋 타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내가 진짜 우리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고린도 전서 9장 23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것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렘넌트 되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도 복음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운동에 조금만 참여를 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 나라, 자신을 살리게 하셔요. 이스라엘 나라의 아람 군대가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렘넌트 운동했던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번 주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있고 복음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감을 무너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 가지 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유주 똑바로 앉으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너무나 귀한 우리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죽어가는 시대와 나라와 나 자신을 살리는 자로 또 앞으로 올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라와 시대와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오늘부터 영적인 규모와 또 렘넌트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서밋 타임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법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요. 그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우리 선생님에게 인사합니다. 좀 전에 장로님이 추석 인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우리 쌤한테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매일 서밋타임 놓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가정신방 우리 특별히 2학년 렘넌트는 가정신방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신방 일정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주 만들었는데요. 우리 최승현 담임 선생님, 이희수 선생님은 최승현 렘넌트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전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2주와 렘넌트 일어납니다. 2주와 렘넌트 가정신방 예약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텐데요. 우리 시온이도 어제 신방 너무 잘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스케줄은 전도사님과 소통한 후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옥성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안녕.